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정과장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아, 나 지금 넘어오는데? 다음 주에부터 판매되는 가격, 과일들의 판매 단가를 잡고 있어요. 가격을, 이걸 어떤 가격을 잡느냐에 따라서 발주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잡을 땐 진짜 민감해요. 농민과 회사의 수익이 달려 있으니까요. 내려가서 그 회의 들어가. 네네. 결국 정 과장이 회의도 빠지고 남았습니다. 팀원들이 잡은 단가까지 일일이 확인하던 정 과장. 근데 이 마이너스 빨간 표시는 뭔가요? 고영 씨, 가격 확정 리스트 공유했어 지금? 아직. 곶감이 잘못돼 있는데, 그러니까. 곶감이라면 민창 씨 담당입니다. 민창아, 나와서 전화 좀 받아봐. 가격이 안 맞거든, 공가랑 원가랑. 빨리 올라가. 단가 문제라는 말에 바람같이 달려온 민창 씨. 어. 리스트 확인해봐 다시. 이리 와봐. 설마 이거 대형 사고인가요? 공급가가 왜 더 낮아? 가면 공급 마진 0%야. 지금 마이너스 마진이 나잖아 지금. 응? 이놈아. 매출로 말하는 MD가 단가 실수라니요. 가져와. 내가 불러줄게, 확인해봐. 네. 자. 곶감 98에 85. 결국 모든 품목의 단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5017구. 상품 기획하느라 고생 다하고 역마진이라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뻥덤벙대고 막 이런 편이라 일하면서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씩 큰 실수가 한 번씩 터지죠. 분명히 나는 실수까지 예측해서 어떻게 해라는 거를 알려주고 일을 시키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이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처리해 라고 일을 알려주면 100% 그 내가 염려했던 사건을 쳐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수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된 후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다시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틈만 나면 날씨를 확인하는 정 과장이 이번 주 날씨를 보더니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네, 최영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정도 습기면은 수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목 비가 오니까 비 오는 날 수확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된 하루는 더 못 땡겨요. 비 때문에 수확에 차질이 생긴 모양입니다. 일단은 산지 가서 직접 보고 그러고 결정합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날벼락입니다. 가뜩이나 빠른 추석에 맞춰 상품을 내느라 동분서주했는데 수확기에 비가 오다니 하늘도 무심합니다. 정 과장이 찾은 곳은 수확을 앞두고 있는 배 산지.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어서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제 밭에 한번 가, 밭에 한번 갈 수 있죠? 밭에 한번 가봐요. 크기가 어느 정도?
좀 컸어요. 요새 며칠 밤 기온이 네. 좀 내려가니까 그래 이제 뭐 좀 조금 굵어졌지. 그전에는 뭐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면 가해자가는 안 굵거든. 작년에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좀 괜찮죠? 좀 더 나은 택이지. 과일은 작황만큼이나 출하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창 볕을 받아 당도를 완성해야 하는 이때 비 소식이라니요. 하나 뜯어갖고 밖에서 알을 한번 봅시다. 네. 하늘만 며칠 도와주면 딱인데 말입니다. 아우 깔 좋다. 네. 오늘 좀 비 좀 와주고 수확 전까지만 날만 좋으면 그러면 당도가 딱 올라올 텐데. 당도 좀 이게 뭐 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 간 또 뭐 비가 온다 그 이게 대목 오늘 오고 말아야지. 오늘 뭐 오고 말아야 돼. 그렇게 우리한테 참 좋은데 이 비가 자주 온다는 거는 지금 뭐 이게 과일을 수확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지금 뭐 폐단이거든. 농산물 MD는 이럴 때 제일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좋은 상품을 제때 낼 수 없으니까요. 그치나 싶던 비가 다시 쏟아집니다. 타는 마음에 다시 날씨를 확인하지만 기다리는 소식은 없습니다. 만약에 비가 계속 온다 그러면 일요일에 못 나갈 수도 있나요? 그건 100% 못하죠. 100% 못해요. 만약에 비가 계속 오면 수확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면 아 진짜 네, 큰일 나 진짜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상상을 해도 정말 최악일 것 같아요. 진짜 최악. 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서 또 겸손을 배웁니다. MD는 뭐든 다 해야 하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날 정 과장이 출근을 하자마자 본부장부터 찾습니다.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메일로 보고는 드리긴 했는데 예. 원래 금주 금요일 날 저희가 세트 초도 입고를 예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산지에서 지금 작황이 아직 깔이 나지 않아서. 아 그래요? 예. 언제쯤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최종 한 5일 정도 미뤄집니다. 시간이 상당히 그러면 너무 늦는데 수확하는 그 시간에서 좀 줄여가지고 네, 예. 추석 선물 세트 판매에 문제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정 과장 잘못은 아닌데 농산물 MD의 비애입니다. 5일이나 미뤄졌어요. 5일이나 미뤄지면 제 입장에서는 하루에 일어나는 매출이 있거든요. 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타격도 있고 매장에서도 불편할 것이고 그것도 믿고 기다린 고객들도 주문한 고객분들도 분명히 또 기다릴 거고 여러모로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진짜. 본부장 보고 후 정봉주 과장이 분주합니다. 저희 공지 쓰고 있었어요. 네. 공지요? 공지가 뭐예요? 매장에 그 상품 정보라든지 뭐 상품에 대한 이슈 사항들을 이제 글로써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업무죠. 하나의. 근데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업무예요. 내가 공지를 어떤 수준으로 쓰느냐에 따라 그 상품의 승패가 좌우된 정도로 중요해요. 이번에는 그 일을 막내에게 맡겼는데요. 쉽지 않은 미션인 모양입니다. 매장에 상품을 안내하는 공지를 쓰는 일. 드디어 장구 끝에 완성이 됐습니다. 과연 잘 썼을까요? 자, 드디어 검사를 맡을 시간. 정 과장이 매의 눈으로 본격적인 검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왠지 표정이 안 좋습니다.
이쯤 되면은 불안해지죠. 잠시 후. 뭐야? 이거 뭐야? 뭐만 좀. 아 진짜. 어떤가요? 어떤 게 문제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정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썼길래 불효령이 떨어진 걸까요? 점수 주신다. 점수요? 앤드로스의 점수는 안 하고 싶죠? 기본도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이 50점 주셨어요. 네. 네, 개의치 않아요. 유니크? 유니크가 뜻이 뭐냐? 뭔 뜻이야 도대체? 유니크한 사과? 유니크한 예,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색다르다? 아니, 잠시만요. 유니크가 그거 사전적 의미는 흔하지 않은. 그냥 사전적으로 나오는 데서 긁었었으면. 전문성을 못 느껴. 아, 이 사람이 진짜 글을 알고 쓰는구나. 이 가위를 알고 쓰는구나. 근데 이게 없어, 지금. 그냥 사전적으로 그냥 어디서 긁어서 넣고 차라리 나는 기한? 기한. 그러니까 기한 동산, 기한 사가 이런 게 더 와닿지 않을까? 연중이 딱, 연중. 연차의 차이만큼이나 단어 선택의 차이도 큽니다. 사가다. 아, 이제 한 시간만 잘 버티면 퇴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아래 바꿨었는데? 어떤 거야? 가격이요? 아까 이 가격 아니었나? 이런 가격 표기까지 실수를 했습니다. 공지 같다. 아 저기 뭐 하냐? 내가 콘서트야? 아, 답답하네 오늘. 아, 저도 제가 오늘 답답하네요. 승질나게. 네.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을. 근데 뭐 어떤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기획하고 있는데 샤워할 때 떠올라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 샤워할 때 샤워하지 뭐 일을 생각을 하시냐. 근데 정말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젊은 분이 되고 싶어요.